자, 라인 잡혀. 라인 좀 해. 하나, 여섯,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아, 돌아왔다. 다행이다. 아, 네. 야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앞차가 정차가 돼 있어서 내려가지고 이제 앞차 운전석 쪽을 접근을 해서 봤어요. 의식이 없고 호흡맥박이 없어서 바로 그분을 바닥에다 눕히고 CPR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구급대 도착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자, 잠깐만.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이고, 돌아왔어. 오케이. 엄청 라인만 잡고. 라인 잡겠습니다. 아, 돌아왔다. 다행이다. 퇴근 중에? 퇴근 중이죠. 아, 급진 길이었어요? 네,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아, 퇴근 중에? 네. 구급대가 도착해가지고 돌아왔다고, 압박 잠깐 중지하라고 돌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다행이다,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불규칙한 리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쇼크를 한 번 더 줬고요. 야, 잠깐만, 쇼크 다시 줘야겠다. 멈춰 가봐, 쇼크. 그렇지. 가라. 잠깐만, 쇼크 줄게. 멈춰요. 맞아요. 멀리 떨어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이 그날이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어머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누님 같은 경우에는 추락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119 대원들이 와서 막 처치하고 그랬는데 눈앞에서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인데 그런 아픔을 누군가한테 또 겪지 않게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는 일이고요. 순간 울컥 너무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분들한테는 저도 알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한 거긴 한데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선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터널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량들이 멈춰 서 있더라고요. 저희도 영문을 모르고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뒤로 차를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터널에 수백 대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를 뒤로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앞에 상황이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터널 내에 연기가 가득 차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차에 불났어. 나 가서 끄고 올게. 터널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도 대피할 수 있고 차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피난 연락갱이라고 하는데요. 문을 열어서 수신호를 통해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차들이 뒤따라서 회차를 하는 걸 보고 50m 전방으로 달려갔죠. 가서 좀만 기다리고 있어. 나 핸드폰 줘.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철근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이더라고요. 화재가 최성기 상태였어요. 불꽃과 연기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2개를 점령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가지고 제 뒤에서 이제 관청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물을 뿌려라고 관청을 넘겨주고 다른 하나를 가지고 트레일러 앞으로 가서 화재를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 화재를 진압하거든요. 화재가 거의 잡혀갈 때쯤 이제 소방차량이 도착을 했고 같이 완진을 한 상황입니다. 소방관이 불 끄는 건 당연한 일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몸둘 바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지금과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두명터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평소 때도 길이 좀 협소하면서도 이제 일반 차량들도 많이 좀 쌩쌩 달리는 길인데 차량이 전복된 현장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애기 어머니가 천천히 이제 기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한 반쯤 걸쳐져 계셨거든요. 아주머니가 안에 아기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안에서 이제 아기랑 아기 어머니를 이제 구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엄청 셌던 상황이었고 아기를 안고 저희 차로 일단은 위험하니까 이동을 하고 아주머니를 업고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해서 그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안심을 시키고 제 그 구급 세트로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거의 뭐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거든요. 이제 와이프는 이제 같이 못 들어갔어요. 이제 화장도 다 지워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아 오빠 이거 지금 수습 불가라고 못 들어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대표로 이제 가서 저도 이제 식사는 못 하고 성의만 보이고 왔습니다. 저희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시민으로서 누구라든지 도울 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구출하고 도움을 드렸던 거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경에 범사읍 상현리 자동차 전용 도로에 차량 화재가 났다는 신고건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승용차가 트럭 후미를 박은 상황이었는데 승용차 보닛에서 화염이 많이 분출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레미콘 차량에서 이제 살수를 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혹시나 모를 유구조자가 있는지 먼저 차량 문을 열어서 확인했고 화재 반진을 하고 보니까 자리에 안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 레미콘 기사님께서 초기 진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화재라는 건 참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존재인데 선뜻 나서서 그렇게 도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소방관으로서 참 감명 깊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호련히 떠나가신 분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더라고요. 저희 울산소방의 박창민 반장님 아버지라고 또 하셨는데 소방관의 아버지라 그런지 사명감 있게 남을 도운 게 아닌가 싶었고 저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남을 도와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3시 한 33분경에 38주 3모 출산 임박으로 해서 저희가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 도착하니까 산모분께서 산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고 병원까지 거리가 한 40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 병원이어서 구급차에서 한 2, 3분 정도 있으니까 아기 머리가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보호자랑 그 산모분에게도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분만 세트로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응급분만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아기가 나오고 입에 이제 양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스포이드로 양수를 제거했었고 보온 조치도 취하고 그다음 탯줄도 이제 결착을 했고 그 어머니가 이제 로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가 눈을 뜨더라고요. 구급차 안은 좀 밝으니까 혹시나 놀랄까봐 저희는 이제 그 손으로 이제 눈을 좀 가려줬던 거였습니다. 평소에 응급분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을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고마워했고 다음에 또 한번 꼭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애기랑 사모분한테 좀 고맙더라고요. 애기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 주셨고 그 사모분께서도 되게 협조적이셨거든요. 뭐야, 불났어?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보는 순간에 불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 불이 좀 꽤 컸어요.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약국이 있는데 약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소화기 좀 달라 그래서 소화기로 껐는데 불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철무전 사람한테 또 소화기를 받아서 2개로 살아나는 불을 계속 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진압을 한 다음에 차단기까지 이제 완전히 다 내리고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 그때는 진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 전이었고 당직자만 저하고 환자분들하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해서 한 19명 정도 불이 완전히 다 많이 붙었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환자분들도 그렇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일반인분이시라면 많이 좀 당황하시고 떨리셨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소화기 건네주시고 도와주신 약국 사장님하고 이제 철문소 사장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제 뭐 소방관이라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불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더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사람하고 이제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저희 소방관으로서는 누구나 아마 다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창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구람터널이라는 터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에서 이제 연기가 먼저 보이고 이제 차량에 가까워질수록 화재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큰 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화기로 끄면 되겠지 하고 내렸었는데 차량 운전자분들께서 벌써 소화기를 한 통 쓰셨더라고요. 저희가 소화기로 하려는 걸 보시고 이제 소화기로는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화전을 펼치고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그 항만소방서 구조대 김준근 반장이 앞에서 간창을 잡고 제가 뒤에서 호수를 잡고 조백은 반장이 신고자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장례식장은 못 갔습니다. 옷도 다 걸리고 다 젖고 얼굴도 새까매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조문 갈 상태가 아니라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에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쑥스럽고 많이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소방관이 아마 지나갔어도 그냥 당연하게 누군가는 다 했을 건데 저희가 그냥 그 순간에 거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관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직업인데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당당한 직업으로서 이제 불쌍하게 안 보시고 이제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이제 저희 할 일을 묵묵히 할 것 같습니다. 제보를 받은 영상인데요. 차들이 정차되어 있던 상황에서 신호가 이제 파란불로 바뀌어 있는데 차들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때 정지선에 멈춰져 있던 소방관 2분이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노인분을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하신 분이 이제 청각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서로 대화하는데 조금의 좀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은 꼭 세상에 좀 알려야 된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제보받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인분이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참아주고 또 묵묵히 기다려준 시민의식이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한 번 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야간 근무 때마다 새벽에 화재 예방 순찰을 돕니다. 화재 예방 순찰을 나가는 길에 센터 문 앞에 놓여있는 선물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포장된 선물들이 여러 개 담겨 있었는데요. 과자랑 핫팩이랑 양말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해보니까 어떤 차가 한 대 와서 선물 상자를 저희한테 말 없이 두고 가셨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직접 이렇게 소방서에 찾아와 주셔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해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분들 모두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를 생각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소방관으로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는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새벽 2시경에 인기척이 나서 나가봤는데 추운 날씨에 익명의 기부자분께서 전달하고 가서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큰 힘이 되었고 누군가의 멘토로서의 책임감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방차 수리 할 일이 있어서 수리업지에 방문을 했어요. 차를 직원한테 인계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공장에서 불 났다고 해서 보니까 불이 벌써 많이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샌드위치 판넬 공장인데 벽에다가 박스를 잔뜩 싸놓은 상태였어요.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연소 확대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이 마치 수건을 꺼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같이 연결하고 65mm 수건이라 좀 무거워요. 그 직원들한테 호스를 잡아달라고 해서 제가 불을 껐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고 소방관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 저보다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고맙죠. 초진이나 완진 상태가 되면 그 작은 불씨들이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미처 손이 닿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씨들을 또 이제 일일이 가서 전화 정리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잔해물 안에 요고조자 존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명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이제 작고 큰 구획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열과 연기가 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소가 된 잔해물 불씨들이 점차적으로 쌓이게 되면 열과 연기 복사열로 재발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안전 장비를 저희가 이제 소방대원들이 착용하였지만 내부의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호흡이 어렵고 체력적 소모가 큽니다. 이렇게 협산 진입로 장애물이 또 있는 곳에 농용까지 있는 상태라면 위험 요소 식별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천하 중립 목표층인 계곡부를 통해서 수관이 연장된 모습인데요. 이제 펌프차가 있는 지상에서 해당 층인 계곡부까지 수관이 수직으로 연장되어 있고 또 계곡부에서부터 내부까지 수평으로 수관이 연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관을 통해서 소방대원의 진입 경로와 탈출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이 수관을 들고 이제 내부로 진입했는데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수색할 때 이 수관을 또 따라서 수색할 수 있는 거죠. 화재로 소실된 시설물과 구조물들이 붕괴나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색 시 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탈출 확보 장비인 라이트 라인과 수관 연장을 통해 진입 수색을 합니다. 솔직히 두렵죠. 하지만 수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저희 베테랑 동료들과 함께 합니다. 매일 이제 근무날에 PT팀원들끼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정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현장을 갔다 와서 그날 현장에서 어떤 잘된 점과 못된 점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다음 현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토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장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적으로 소방 장비 보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구조 및 화재 현장에서 장비 조작 활용 능력이 크게 좌우되지만 그에 따른 장비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저희가 이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시기에 노후 장비 교체와 향상된 장비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희생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삐 하는 소리는 공기 용기에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탈출하라는 경고음입니다. 보통 이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공기 호흡기 용기에 공기를 압축시켜 저장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 활동 강도에 따라서 공기 호흡기 사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 경고음이 발생하면 대략 8분에서 10분 사이에 탈출을 완료해야 됩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된다면 신고, 대피,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소방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소방관들은 또 국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